221 비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위점 럭 12 마력 12 방무 39 어 보방마 덴마를 쓰고 계시군요. 인트 12퍼에 5에 30짜리 마력 2줄 인트 15% 6에 30에 마력 5에 어 3세토 효과 공마 30에 마력 25 어, 나름 세트 효과 있네. 5에 36에 인트 9퍼에 마력 13 블랙메탈 숄더 인트 6퍼짜리 어 숄더 아 앱솔립스였구나. 아 그러네요. 아 모르랬구나. 63에 인트 쿠퍼 68에 인트 쿠퍼 그럼 새로 하나 터드해야 되겠다. 72에 9% 60에 9에 마력 10 64에 9에 마력 13 6에 24에 9% 앱솔랩스 스펠링 완드 어 21성이 갑자기 훅 들어오네요. 아 아쉬운 윗잠과 아래 8성짜리 아 어제 21성 뒤였다고. 아이 굳이 9% 올마이티리 실버 블라썸 아이 저 거품 나오네. 성배 48 뭐 제가 해드려야 될 거에 무엇입니까. 제가 해드려야 될 게 무엇입니까. 아 수호를 솔격으로 하고 싶다. 야 젠팩업은 또 다 돼있네. 기본적인 구성이 일단은 어 6000까지 야 방어구 쪽만 대강 뭐 유닉들로 해면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요? 어 그러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네 어 그 정도면 이제 스궁도 나올 거고 다 충분할 것 같은데 한 그 정도면 저도 수 커스 같은 건 잘 몰라가지고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17성에 에픽에서 유니크 둘둘 치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? 네네 방어구하고 일단은 숄더 가져오실 거죠. 장갑도 이제 가져오실 거고 어 그리고 상하이도 바꾸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바꾸고 메커 도미로 하신다든지 장신구는 에픽 정도만 껴도 충분히 갈 것 같고 뭐 이거는 타일 벨트 가도 되고 그 다음에 마이스터링 하나 들고 온다고 치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. 이렇게만 바꿔줘도 될 것 같습니다. 수공이 이렇게 맞추면은 높아지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
아, 벤져스 링이 빠진다고? 자기한테 있어서. 맞는 얘기죠. 그렇습니다. 이 정도 될것 같아. 이렇게 바꾸면 다될것 같은데? 네네. 아,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? 그리고 포스 어차피 하면서 포스도 올리실 거니까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네네.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? 50번은 선택지예요. 자기 마음이죠. 자기 마음이지. 답은 없다가 꼭 띄울 필요는 없지만 띄우면 좋긴 하지. 아, 100만이 올라가네, 쓰면. 선택이죠. 뭐 돌려서 만들지 안 만들지는. 네네,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? 아, 무기 한번더볼수 있죠. 무기도 잘 들어와가지고 야 깔끔하게 들어왔어요. 아, 무기 AD 돌리는 것도 이거 개인 선택이에요. 네네. 유니크 레전더리 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. 다른 부위를 먼저 맞추신 다음에 가시는 거 추천드려요. 차라리 갈 거면, 큐브 할 거면.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, 큐브는. 절친 데미지, 인트, 올스텟 다 붙어가지고요. 되게 좋은 거죠. 데미지, 아, 뭐라는 게, 올스텟, 인트, 부공 붙어가지고.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? 아, 없습니까? 좋은 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케이. 마무리하고 다음 썸님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